또 FMC냐, 또 연준이냐 싶으실 텐데, 우리 변정규 전문인 버전으로 한번 FMC 한번 복귀 한번 하고 가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파일을 올려야겠네요. 어떻게? 파일을. 네, 지금 저희 자료실에도 있습니다. 우리 변 이건가요? 전무님의 자료 비번 다 아시죠? 오오오오. 네. 항상 오 4개입니다. 오 4개. 누르고 들어가시면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거를 슬라이드쇼를 이렇게 크게. 슬라이드쇼를 크게. 네. F5 누르셔도 되는 걸로 F5? 제가. 예, 이렇게 그렇죠. 하겠습니다. 역환율 전쟁. 환율 전쟁이 아니고 역환율 전쟁.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환율 전쟁. 좀 말이 조금 이렇게 갖다 붙인 듯한 느낌이. 이건 뭐, 제가 봤을 땐 전쟁은 그래도 뭐 이렇게 서로 뭐 주고받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 일방적으로 그냥 막고 있는 거니까, 환율 전쟁이라기보다는 환율, 뭐라고 해야 되나? 왕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구타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사실은 이게 뭐그 어떤 그뭐 뉴스에서 이렇게 붙였대요. 원래 이 커런시 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통화 전쟁. 통화 전쟁, 환율 전쟁. 예전에는 이제 그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야 되니까 이제 자국의 통화 가치를 갖다가 이제 저평가되게 싸게끔 이렇게 되면은 싸게 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물품을 잘살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물품도 이제 우리나라 통화가 가치가 싸지면 우리나라 물품이 미국이고 유럽이고 수출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환율이 높게 되는 거, 우리나라 말하면 환율이 네. 높은 걸 굉장히 선호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너무 높잖아요. 근데 각국이 다 자기네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 이제는 정말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리버스 커런시 워라고 누가 이렇게 붙였대요. 저는 아닙니다. 그걸 갖다가 역환율 전쟁, 이 역자죠. 맞죠, 소장님? 거슬러 역자.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까지 가냐? 이 말은 뭐냐면 언젠가는 이것도 그만둘 날이 오리. 이거죠. 그게 언젠가. 그죠? 그리고 그 와중에서 경기 둔화는 지금 되고 있는데 경기 둔화의 그 여러 시그널을 제가 넣어놨어요. 그걸 한 네. 번씩 보시고요. 네. 침체는 진짜 오느냐? 그런 것도 한번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FOMC 리뷰를 보시죠. 어휴, 파월 이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네. 공부 너무 많이 하면 나같이 머리에 마우스 난다? 지난다. 네. 가겠습니다. 저분이 공부는 많이 하셨나요? 공부에 뭐 저보다는 훨씬 많이 하시고 아, 그래요? 많이 할 편은 아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경제학 박사 님은 아닌 연준 의장이신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죠. 공부 잘하는 거 소용없어요. 그런가 봐요. 예. 첫 번째는 이제 그 경제 전망치입니다. 이제 3, 6, 9, 12월 달에는 이제 SEP라고 이제 경제 그 동향 그 리포트가 나오죠. 그 네, 중에 이제 이 맞아요. 다음에는 이제 점도표도 있습니다. 점도표가 가장 유명하죠, 이 중에서. 이제 경제 전망치를 우선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3, 6, 9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는데, 뭐 6월 달에는 3월 달하고 6월 달을 비교해봤고요. 이번에는 6월하고 9월 이번 FOMC를 비교해 보면 우선 성장률 예상치가요, 올해 1.7%에서 0.2%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경기 둔화를 인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연준은 이제 경기 둔화를 인정한다. 그거는 또 다시 보시면요, 그 문구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미디어 그러면 볼게요. 전무님, 네. 굳이 영어 단어로 따지자면 리세션까지는 아니고 그냥 슬로우다운 정도입니까? 슬로우다운, 지금은 슬로우다운 정도죠, 이제. 경기가 이제 마이너스로 가면은 이거는 경기 침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제로로 가든가. 네. 그 문구가 있어요. 사라진 문구가 있습니다. 3월 달까지 있었는데, 6월 달, 9월 달 FOMC에서 계속 저번 FOMC에서는 아, 이번 달만 없어졌나?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도 없어졌어. 그건 뭐냐? 미연에는 통화 정책의 긴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목표 인플레이션을 2%로 내려가고, 회귀하고, 노동시장도 탄력적인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 말은 뭐냐면 2% 목표 인플레이션으로 내려가게 할수 있고, 그죠? 그 자신감이 있고 노동시장도 우리가 크게 타격을 안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에 자신감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이거 네. 없애면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보세요. 실질 GDP가 1.7에서 0.2로 내려갔죠,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이건 거의 경기 침체 바로 전이죠. 예. 예. 그리고 실업률도 많이 올라갔어요. 4.5%는요, 이건 미국에서 지금 5% 가면은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5%만 가도 실업률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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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한 4.4%대 중반이기 때문에 위험 수위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나는 분출하고 그다음에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 이러는 것은 왜 그런지 그리고 그 영향을 갖다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예상치도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3번에 보시면 4.3%에서 PCE가 5.2%로 올랐죠? 네. 요것도 상당히 올랐고요. 그리고, 코어 CPE라고 하면 이게 그 에너지하고 식료품이 농산품이 이제 제외된 건데, 에너지하고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서 코어 CPE가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이거 빼도 지금 올랐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코어 자체도 많이 올랐다. 네, 코어 자체도 많이 올라서. 네, 네. 이제는 전방위적인 인플레이션이 확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점도표를 보시면요. 점도표가 똑같습니다. 2%에서 5% 사이에요. 3월에서 6월 사이에도 많이 올랐다고 그때 그랬는데요. 예. 네. 지금 더 많이 올랐죠? 그러네요. 3%에서 왼쪽에 보시면 이게 4%로 1% 이상 올랐죠? 네. 동그라미들이요. 점 네. 찍어놓은 게. 점 찍어놓은 게 한 단계 위로 올랐어요. 그 위에 단계로 올라갔잖아요. 3%에서 4%대로. 그리고 그러니까. 두 번째도 2023년도요. 이거 보십시오. 2023년을 보시면은요. 이제는 아예 4.25%에서 5%까지 올라가 있어요. 제가 옆에 그래서 그 다른 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레인지를 적어 놨는데 2023년 요번 9월 점도표에서는 제가 너무 높아가지고 놀라가지고 밑에 이게 적어놓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르기도 올랐는데 굉장히 촘촘하게 붙어있는 것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컨센서스적으로 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보였다. 강하게. 네. 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번 때 그 우스개는 아니지만 왜 3자회담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 바이든, 바이돈. 바이돈. 파월, 옐런, 옐런. 예, 세 분이 행정부와 중앙은행에 이례적인 만남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 이후에 많은 내부에서 회의가 있었을 겁니다. 중앙은행 내부에서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많이 모여라 꿈동산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뭉쳐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단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올라간다고 똘똘 뭉쳐 있어요. 그에 반해서 네. 2024년은 아무 생각이 없죠. 지금 보세요. 그래 보이네요. 그래 보여요. 아무 네.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23년까지는 다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24년부터는 지금 아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당장 불부터 꺼보자.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라진 문구가 있고 더해진 문구가 있는데 더해진 문구는 이거예요. 인플레이션 위험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래서 똘똘 뭉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리려고. 그래서 시사점은 뭐냐면 금리 계속 올리겠다. 빠르게 올리겠다. 그럼 아까 그 고용 실업률이 그렇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그만큼 굉장한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더라도 거기서 아픔이 있더라도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고 의장께서도 얘기하셨어요. 네네. 예, 이 정도면은 사실은 시장이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해야죠. 네. 페인을 감내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아픔 감내하기 참 어려운데 겁이 많은 사람이라. 저도요. 예, 네. 그래서 시사점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침체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건 확률의 게임이지 않습니까? 높아졌어요. 그래서 리뷰를 보시면 다섯 번째 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그죠? 제가 이게 재미로 그냥 보여드린 건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행정부와 중앙은행이 만난 거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컨센서스 회의가 이루어졌겠습니까? 마음 놓고 편하게 올리세요. 지금 다들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죠? 예. 의장께서는 올려주세요. 바이든과 옐런이 얘기한 거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걸 거예요. 여기서 이면 합의는 올려달라.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지지율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 지금 너무너무 힘들 것 같다. 빨리 올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탁을 해줬으니까 이제는 파월 입장에서는 굉장한 버든, 부담을 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올리면 나중에 자기한테 화살이 올 수도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구해줬거든요. 근데 그걸 도로 이제 다 뺏어야 된다는 그러한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는 올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은. 예, 왜냐하면 자기가 돈만 풀고 간 사람이라는 그런 오명에 시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의장 한번 하고 자기 이름이 좋게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보면은 뭐냐면 금융시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금융시장을 알면은 이제 더 쉬울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금리를 우선 볼게요. 왜냐하면 모든 거의 시작과 끝은 금리입니다. 네. 예, 외환, 파생상품, 주식 다 금리에 굉장히 많이 연동이 돼 있고요. 미국 기준금리, 한국 기준금리, 우리나라는 두 개 다 많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연준이 0.75% 자이언트 스텝을 했죠. 위에 보시면. 네. 예. 그리고 11월 달에도 또 최소한 자이언트 스텝을 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기준금리의 상단은 4%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11월 달 이 보시면 그죠. 네. 그리고 12월 달은 아직 확정적이지 못해요. 그때가 네.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수치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지금으로 보면 0.25%나 아니면 0.5%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크게 많이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기준금리의 상단은 최소한 12월 달 연말에 가서 4.25%. 높게 본다면 4.5%인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에 비해서 한국은 보시면은 이번 10월 달에 빅스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8월 달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예. 빅스텝을 하면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근데 조금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못할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잘 우리나라가 그 뭐야 한국인은 잘 하고 있지만 물론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투기 세력을 좀 억제할 필요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금리에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이제 빅스텝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10월 달에 빅스텝을 밟으면 3%입니다. 두 번 연속으로 빅스텝을 할 수 있을까? 글쎄요, 그건 이제 그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두 번 연속을 한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3.25%. 그럼 1% 이상의 금리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말까지. 잠깐만요, 전문님. 잠깐만요. 우리 저 지금 변 전문님 설명하시는 저 자료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죠. 여기서 그러면은 변 전문님의 저 전망 우리 박정인 부장께서는 자 저거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박 부장께서도 저렇게 보시는 거예요? 3.25 우리 한국은? 예, 일단 저는 이제 파이널 레이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나 우리나? 예, 우리가 지금 연말까지만 금리 인사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마도 뭐 못해도 내년도 적어도 1분기 내지는 상반기까지는 이번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이어질 것 같아서 네. 내년까지 좀 시계를 놓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연말에는 윤호 수준을 동의하는데 연말에는? 내년에 이것보다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좀 두려운 거죠. 누가요? 그런 전망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저는. 아, 미국이나 우리나? 예.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러니까 뭐 뒤에 또 말씀을 좀 제가 여쭤보려고 네. 했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금리차의 역전이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좀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 내지는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리 해봤자 제가 봤을 때는 맥스 100bp 이상은 좀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저 표에 따르면 벌써 125bp예요. 그렇죠. 연말 가서.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내년도 가면 또 우리는 이제 100bp를 좁히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더해서
우리 기준 금리가 3.5 이상은 가지 않겠냐라고 일단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죠. 저도 동의합니다. 예. 네, 내년까지도 금리 인상이 이어질 거고요. 이미 그 연준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공언을 한 상태예요.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절대로 1년 이내에 내년에 내리지 않겠다고도 공언을 했습니다. 지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 역전 상황이 오래 갈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스왑 포인트라든가 시장에 여러 가지 우리가 금융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한테 주는 요소들을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도 일어날 수는 있는 거죠. 네. 특히 자금 조달이나 이런 쪽. 수업 관련해서는 또 이제 박 박사님 잠시 후에 이야기하실 테니까 또 다음 내용 이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뭐 그림으로 보시면은 편할 것 같은데요. 이제 미국채 금리인데요. 이제 뭐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제 계속 올라가고 이제 미국 2년 금리가 국채 금리가 시장 금리입니다. 이건 기준 금리가 아니고 네. 시장 금리가 4.1%를 넘어갔어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3.7% 이렇게 됐었거든요. 네. 엄청나게 네. 지금 빠른 속도로 10% 이상씩 올라가고 있어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니까 이제 채권이나 아니면은 그 자금 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힘든 점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기관들 그래서 채권을 안 집어넣는 그런 포트폴리오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 국채나 한국 채나 아니면 회사채나 회사채는 더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신용 스프레드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어떻게 이걸 매니지할 수 있을까 하나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미국 금리가 뭐 중심으로 본다면 한 평균적으로 3.25% 연말까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근데 연준의 기조에 따라 이거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 경기 침체 이거가 더 큰 문제예요. 네, 그래서 지금 네. 미국의 장단기 국채 원래 장기가 단기보다 높아야 되는 게 채권의 일반적인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반적인 이론을 무시한 이례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네, 거죠. 네, 네. 왜냐하면 단기채를 그냥 선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 심리가 그만큼 낮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빨리 오르지만 나중에는 금리가 뭐 5년, 10년 뒤에 내릴 거라는 심리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만큼 지금 2000년대 들어서 최대폭의 기간금리 역전이라고. 이게 역환율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역환율이 일어나는 거는 그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이제 하락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비싸지잖아요. 네. 그렇게는 우리나라 환율이 하락, 그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낮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수입할 때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래서 비싸지면은 우리 국내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요. 네. 그럼 인플레가 더 심해지는 거죠. 사실은 이게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약간 환율이 올라가는 게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 진작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소비자 물가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다들 지금 그 인플레와의 전쟁이잖아요. 그걸 잡아야 되는 상태에서 환율이 올라가니까 지금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을 내리려고 안간 힘을 써도 지금 안 내려가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역환율이라.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것도 언젠가는 끝나야 되는 거고요. 끝나게 되면 환율 전쟁으로 다시 금방 복귀할 겁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드시 그때 가서는 다시 재무부의 환율 정책 보고서를 다시 볼 날이 있을 겁니다. 한 1년 정도 후에. 그래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그 또 시간이 옵니다. 그게. 네. 예를 들면 고배당이 올 때 정도 되면 좌우지간 저 군대 내무반에서부터 봤던 그놈의 입 또한 지나가리라. 네. 어지간한 내무반이나 화장실 그 타일에 보면 다 그 정도 얼마나 괴로우면 입 또한 네. 지나가리라고 낙서를 해놓겠습니까만. 그러게요. 괴로울 때마다 이걸 갖다가 대내고는 있는데 이것도 지나면 가겠죠. 멍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근데 그 버티는 과정이 너무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네. 그죠. 최대한 덜 상처받고 넘어가기를 이제 기도를 해야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요것도 지금 이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예. 띄워주실 겁니다. 예. 네. 띄워주시면 이제 지금 이게 그 출구 전략을 하고 있잖아요, 다들. 그래서 이렇게 다들 긴축 모드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물이 말라가고 있는 측면입니다. 물이 마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영양분이 많은 달라가 고인 물이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거. 그리고 뭐 ECB, 뭐 영란은행, RBA 너나 할 거 없이 최소한 빅스텝. 뭐 대부분 뭐 어떤 데는 지금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밟고 있는 겁니다. 예. 네. 베이비 스텝은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인플레 때문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다들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예외적인 국가들이 두 국가가 있는데요. 한 국가가 이제 일본이고요. 일본도 지금 물가 상승이 3%나 올라갔어요. 네. 마이너스 물가 상승을 기록하던 나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요. 어우, 튀르키예는 지금 80%입니다. 인플레. 80이요? 네. 믿으시겠습니까? 이 와중에 금리 내렸다는 어제. 어저께 내렸습니다. 네, 12%인가로 내렸습니다. 13%에서 12%를 1% 포인트 낮췄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소개를 지금 드리는데요. 아, 지금 이런 상태라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보시죠. 네.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또 경제학 서적에 환율편에 한번 또 이제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요. 이제 많이 올라 두 번에 걸쳐서 올랐어요. 이제 2014년도에 그 한번 이렇게 확 올랐고요. 두 번째 이번인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유로입니다. 그래서 유로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거 하나 보십시오. 이거를 갖다 그 지금 올려진 이 파일을 보시면요. 그래프를 제가 이거 조작한 거 아닙니다. 대깔꼬만이죠. 완전 거울을 맞댄 듯이. 그죠. 쌍둥이 반대편이죠. 예. 네. 예. 그죠. 이 유로와 달러 인덱스는 판박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중치가 57%예요. 그래서 재기능을 잘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로와 달러가 이렇게 크게 달러의 가치를 좌우한다면 다른 가치의 어떤 그 가치를 표현해주는 그런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런 게 없어요.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에 금이 그걸 대신해줬었는데요. 지금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연준에서 달러 인덱스를 만들고 달러 인덱스를 이제는 아이스 거래소로 팔아넘긴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 통화만 들어가 있고요. 특히나 위안화 같은 건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달러의 가치를 정확히 나타내줄 수 있는 그런 인덱스는 아니라는 이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또 대체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보는 게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인데 거기에 조금 이제 블룸버그 모니터나 있어야 좀 제때제때 확인이 되니까. 잘 안 쓰죠. 잘 안 쓰죠. 저도 네. 이게 뭐 전부 다 이제 블룸버그에서 저도 뭐 로이터 블룸버그 이렇게 다 네. 쓰는데요. 이제 블룸버그가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는 크게 소용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전무님 요새 블룸버그 1년 구독료가 얼마입니까? 불대리를 넘어서 지금 불과장급이에요? 그게 이제 버전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기초 보는 거는 얼마 안 비싸고 근데 웬만한 거 좀 보려면은 그렇게 자꾸 이제 네. 가격이 높아지니까 네. 그래도 한 4, 5천만 원 할 것 같은데요, 1년에. 1년에? 네. 와. 아, 더 되겠다. 요즘 과장 월급은 더 크거든요. 또 달러로 지불하는 거 아닌가, 이것도? 그죠? 4천 몇백만 원 하죠. 예. 네. 그러니까. 네. 하여튼 뭐,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판박이, 그러니까 유로가 강해지면 달러가 약해지고, 달러가 강해지면 유로가 약해지는, 이렇게 서로 이제 대척점에 있는데요. 문제는 유로가 약해질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 멈추는 게, 예, 멈추질 않네요. 유로 약세가. 날개가 없어요, 추락이.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 하반기까지 0.95달러, 1유로당 0.95달러까지 하락하는데 막히면은 거기서만 막혀도 전 좋겠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전무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 투빅 반이에요. 0.95 하는 맞습니다. 지금 0.9747이에요. 0.95 저거 후다닥 가려면 이달 말에도 볼 수 있습니다. 하,
참 이게 걱정입니다. 걱정.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110일이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산을 해보면은요, 0.95 가잖아요. 그럼 115를 우습게 넘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달러 원, 이게 그 달러 통화 수합을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그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달러 통화 수합이 있으면 올라가는 정도를 조금 내려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서 다른 통화들이 다 약세로 간다면 원화도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죠. 예, 지금은 달러 대 전부 다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고 있거든요. 왜냐? 그때 말씀드린 달러발 통화가치 조정 때문에. 왜냐하면 달러는 우리가 사용하는 돈, 매개체이기도 하지만 투자의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책상을, 원화로 되어 있는 이 책상을 갖고 있느냐, 미국에 있는 달러로 된 책상을 갖고 있느냐, 그게 더 비쌀 것 같으면 그것들을 지금 같은 가격에 사시겠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걸 떠나서 더 비싼 거, 예를 들면 부동산이다. 그러면 원화나 아니면 유로로 된 부동산을 사겠느냐, 달러로 된 부동산을 사겠느냐 이 말입니다. 선호도가 지금 많이 달라지겠죠. 예. 그럼 이제 보시면 이대목에서 유로 얘기를 잠시 하다가 아까 전문님께서 보여주셨던 5월 31일 날 백악관 3자 되면 거기에 우리 전문님께서 다셨던 말풍선 한 번 더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파월 왈. 이제 우리 남남인 거야. 구제 달러 할 때는 언제고 말리지 마. 눈물나게 올린다. 곡소리 날 때까지 안 멈출 테니. 우리 변 전무님 또 이런 스타일이시구나. 뭐 곡소리 이런 용어를 쓰시는구나. 이건 곡소리. 저같이 좀 이렇게 좀 천박한 사람이나 쓰는 용어인 줄 알았더니 우리 전무님이 아니 무슨 천박하십니까? 곡소리 말씀을 하시네. 저희 뭐 약간 뭐 네. 자칭 보급형 전문가 강현 부장 같은 경우 시장이 뭐 빠그러진다 이런 소리 하고 뭐 곡소리 난다 이런 소리 하는데 네. 우리 변 전무님이 곡소리 하니까 안 어울려가지고 힘들어 할 때까지 뭐 고통스러울 때까지가 있고 곡소리 날 때까지 눈물 날 때까지 눈물 날 때까지 예 무역지를 아. 너무 많이 읽어서 그런 거 예 그 유로 달러 다음은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유로 달러니까요 유로 다음에는 이제 엔으로 가야겠죠 엔 봐야죠 엔 가보실까요? 엔도 문제가 많은 통화예요. 근데 통화 조금 개입이 좀 빨랐다는 생각 안 드세요? 어제 개입. 그런데 그 기자회견 이후에요. 네. 그러다 그 총재가 그 기자회견을 하고 통화정책 예. 여제 통화정책 그리고 끝나고. 재무상도요. 예. 재무성 있잖아요. 재무성. 재무상도 강력한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개입할 때는 확실히 개입한다. 자기 공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기자들이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서 해석을 하기에는 달러당 145엔을 마지노선으로 그걸 사수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두십시오. 지금 145엔이 가면은요 무조건 들어옵니다. 개입이? 예, 거의 밴드예요 이건 지금. 그래서 엄청난 지금 그 재원을 써서 145엔을 사수할 겁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많이 참조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의 추락은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엔화는 이제 막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엔화가 유로화 다음으로 많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17%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가중치가 달러화의 추락을 막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 상황이죠. 그래서 어제 개입이 깜짝 놀랐어요. 한 5시 정도 됐는데 예, 예. 개입이 확 들어와서 예. 아니, 146엔 어라운드에 있던 놈을 140엔까지 밀었으니까 거의 5빅, 6빅인데 엄청나게 한 5엔 이상을 밀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또 143이고 한데 네. 근데 요 대목에서도 저기 박보선이에요. 네. 일부 시황에서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일본은행이 지금 이제 전무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칼을 빼들었으니까 이렇게까지 해놓고 재무상까지도 그렇게 빵빵 큰 소리 치고 했는데 개입 하루 이틀 하고 나서 이거 145, 147엔 열려버리면은 이제 이건 진짜 이게 모양 빠지거든. 네. 그 다음부터는 무슨 뭐 일본 개입한다 하면 이제 우습게 돼버리는데 아마 전무님이 워닝을 주셨어요. 145엔 열라고 덤비다가는 좀 다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거의 뭐 YCC처럼 무제한 이렇게 레벨 정해놓고 이제 알박이 해서
이제 못 올라가게 할 건데 그러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팔아갖고 달러 만들어서 그걸로 매도 개입한다. 말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까지. 약간 그 아랫돌 빼서 윗돌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속 가능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지금 엔화가 약세인 이유는, 그러니까 최근에 통화 가치가 다 달러 대비 약세인데, 약세의 폭이 더 큰 국가들의 공통점은 미국의 긴축 대비 덜 긴축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완화 정책을 고수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극단적인 게 이제 터키가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뭐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는 기축 통화에 해당되니까 그나마 유독 버티는 것 같은데, 결국은 145엔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이 레벨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속도의 문제라고 보는데, 만약에 일본 외환 당국이 정말로 엔화의 약세를 저지하고 싶다고 한다면 통화 정책을 바꿔야죠. 그런데 그건 안 바꿀 거 아닙니까? 아, 그건 벌써 그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엔화 약세의 원인을 구로다 총재는 투기 세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통화 정책에 관해서는 통화 정책 변화는 없다. 예를 들면은 이거는 해석을 하면 아베노믹스는 지속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나 일본의 소비는 지금 늘어나고 있고 경제 또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호경기를 지금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런 것들도 잘 잡혀가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아까 전문인 말씀 중에 중요한 대목이 있네요. 전문인 보시기에는 어쨌거나 이왕 이렇게 시작한 거 145엔은 한동안 방어할 거라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일단 중앙은행들은 가용할 자산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방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유로 중앙은행이나 일본 중앙은행이나 그다음 영란은행이나 이런 중앙은행들은 미국 연준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작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세계 메이저 통화들의 중앙은행이거든요. 예. 발권국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원들을 엄청나게 많이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채권에 대해서도 분명히 매도를 할 것으로 생각해요. 매도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1위가 지금 일본과 중국이 거의 서로 1, 2위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시기적으로 예, 미국 예. 채권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만 팔아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무차별적으로 145엔이 넘어가면 아마 예, 달러 매도를 통해서 엔화의 가치를 지키려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외환 개입의 방법이요. 지금 24년 만에 개입을 한 겁니다. 98년 이후 처음이죠. 네. 24년 만에. 그래서 23년 만에 해서 지금 뭐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일본 그 은행들의 딜러들이요. 네. 하도 오랜만에 이제 개입을 해봐가지고 어떻게 개입하는지 몰라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매뉴얼을 까먹었구나. 네. 우리나라한테 물어봤으면 금방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아예 근데 지금 저는 사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 박정민 박사 기억하시죠? 옛날 우리 한상원 박사님 진행하실 때 주간 전망대. 네네. 그때 그 주간 전망대는 조금 그런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도매 시장. 네. 인포맥스 단말기를 갖다가 보고 계시는 우리 시장의 주식 채권 외환 쪽에 전문가들 상대로 한번 네. 좀 하다가, 이게 이제 코로나 시국을 맞으면서 완전히 유튜브 매체의 홍수 와중에 우리 연합 인포맥스도 라이브로 가고 이러면서 사실 그동안에 주식 쪽으로 많이 편향됐죠. 네. 편향됐지만 저는 이걸 예를 들어서 변전무님을 비롯한 환율 쪽 전문가들 모시거나 또 우리 채권 전문가들 나왔을 때는 예전처럼 우리 시장에 계신 분들도 여기서 같이 막 좋은 이렇게 댓글이나 어떤 그 의문점 남겨주시는 그런 게 되고, 우리 기업들도 환 관련해서는 연합 인포맥스 한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지금 전문님. 지금 NDF 시세에서 NDF 시세가 지금 얼마인가 하면은 지금 1417원 같습니다.
오늘 9원 30장인데 종가가 1417원 가노니까 지금 이 142.88 가지고 나누니 N원이 지금 992원이에요. 9.9인 거예요. 이 말, 이 얘기는 지금 다시 10대 1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 이상. 100엔당 1000원 이상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봐야죠. 뭐 그거는 이제 속도의 문제인데요. 속도의 문제인데. 예. 속도의 문제인데. 일단 N화가 이제 평가절하를 조금 이제 멈추는 단계에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긴 있는데 이제 이것들 이제 속도나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될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달러 원의 상승 문제가 이제 더 큰 문제겠죠. 사실은. 그래서 달러 원의 이제 절대 레벨이 너무 빨리 올라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외환 위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 외환 위기인데 일부 언론에서 외환 위기 뭐 이런 수준이 아니냐 얘기를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통화 가치 조정이 일어난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저희 그 달러 원 환율의 평균이 보통 평균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게 제일 쉽습니다. 2000년대 평균이 1130원 정도예요. 몇 원 정도인데 이게 뭐 그 월말 환율로 계산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것들이 이제 달러 가치가 높아지니까 향후 앞으로 20년 후 20년 동안에 이게 한 100원 뭐 100 몇십 원 이상 올라와서 이렇게 그 평균적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이제 모든 통화들이 달러에 대비해서 지금 약해지는 거잖아요. 일단 우리나라 통화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뭐 외환위기 이런 거와 차원이 다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역환율 전쟁에 입각해서 지금 모든 다른 통화들이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바람에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님 지금 보니까 요거 준비하신 위안화 요거 한 간단하게 설명 듣고 우리 박정인 부장 오늘 전무님 나오신다니까 기어이 저녁 시간에 나왔는데 박종현 부장 얘기 들어야 되니까 위안화에서는 핵심은 위안화 약세 더 이어진다? 위안화 핵심은 뭐냐면요. 예.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 미중 무역 분쟁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때 당시에도 포치라고 있었잖아요. 이게 7자를 뭐 부순다 파괴한다. 그래서 달러당 7위안 위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때는 좀 약간 방조한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랬죠. 평가 절하까지도 했었으니까 네. 그때. 좀 뭐 그래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닌 물건 쓰는 거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평가 절하를 하면 우리 물건 더 많이 팔릴 거니까 수출이 더 잘 되고 이윤이 더 많이 남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소리 없는 총성 없는 전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환율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아닌 말로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 때리냐? 그럼 환율 25% 올리면 우리는 퉁쳐. 그렇죠. 이런 분위기도 있었죠. 그렇죠. 네네, 그렇게 네네. 지금 그래서 일부러 자의로 상승한 거예요. 중국의 자의로. 네.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지금은? 이거는 지금은 자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얼마 전까지는 픽싱을 갖다가 왜냐하면 이게 그 관리 변동형 그 환율 제도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뭐 열 몇 개국 이제 주요 통화 상대국의 환율을 가중 평균해서 이제 종가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 PBOC에 있기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리려고 한 측면도 많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거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인접 국가고 최대 무역국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에 반드시 크게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중국은 23년 뭐 꼬리 위험으로 가장 이렇게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